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지주사인 SK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부터 꾸준하게 실적 턴어라운드를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 SK EMS, SK머틀리얼즈 그리고 SK실트론 같은 정유와 첨단 소재 사업부의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회사들, 특히 이런 소재 쪽, 2차전지 소재라든지 반도체 소재 업체 자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SK 역시 올해 같은 경우 높은 영업이익과 성장을 동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작 같은 경우는 바이오와 첨단 소재 등을 핵심 성장 사업군으로 선정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같은 경우 현재 시총 대비 그 동사의 자회사들의 공정가치가 약 17조 정도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매력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중에 가장 그 가격 매력도라든지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회사의 고성장으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전망되는 지주사 SK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250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안도랠리를 이어온 상황에서 조금씩 차익 매물이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그런 그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에는 나타날 확률은 오히려 조금 적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그동안 주식 비중을 늘리지 못한 분들이시라면 만약에 시장의 그 조정이 단기적으로 발생했을 때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3분기와 4분기를 준비하는 시장의 분위기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2분기 어닝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그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업종을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포트의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이 나타나도 큰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면서 주식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